제 병원에 그 환자로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하루 종일 속이 항상 더부룩하고 먹는 것도 많이 없는데 깨스는 늘차 있고 특히 명치소 쪽이 쓰라리고 식물도 올라와요. 이런 증상 호소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라면 저절로 나는 경우도 많이 있죠. 하지만 병원까지 와서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이런 증상이 오랫동안 유지된 경우가 많습니다. 약 먹으면 좋아졌다가 다시 나빠지길 반복하고 또 이런 증상 때문에 병원 가서 검사 받아봐도 별다른 이상 소견도 없고 위는 깨끗하다. 기껏해야 뭐 위염이라든지 궤양이 있다. 약한 정도다라는 진단을 받아서 환자들이 굉장히 더 스트레스 받고 너무 답답하다. 나는 분명히 뭔가 증상은 있는데 병명이 지금 안 나타난다. 일어서서 오신 분들 많거든요. 이런 분들은 한 번쯤 제가 그 지난 편에서도 식적에 대해서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식적이 내가 그럼 식적인가? 이 식적이 있단 말인가? 이거 자가 진단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방법은 간단하게는 내원하신 분들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서 계신 상태에서 이 복부 배꼽 라인 위주로 해갖고 이렇게 눌러보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근데 더 정확한 자가 진단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편안한 자세로 누워주세요. 침대에 이렇게 누워주셔서 숨을 후 뱉은 상태에서 복부를 부드럽게 만드십시오. 그 다음에 그 손으로 2, 3cm 정도 깊이로 꾹 눌러가지고 만져주세요. 그렇게 되면 어떤 부위에 딱 아픈 부위가 있고 그 부위가 딱딱하게 돌멩이처럼 어떤 분들은 큰 바위가 뭉쳐있다. 어떤 분들은 탁구공만한 게 돌아다닌다.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그렇게 뭉쳐있는 그거를 발견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부위는 건드리기만 해도 강한 통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 위치를 말씀드리면 명치하고 이 배꼽 사이에 서 식적이 만져주시면 뭔가 내 위장에 식적이 있다고 의심해 보시면 좋겠고 또이 배꼽 주변에서 단단하신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아 내가 소장이라든지 대장에 식적이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의심을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라면 굳이 또 배가 아니더라도 내가 상적인지 중적인지 하적인지 위장에 식적이 있는지 뭐 십이지장에 있는지 대장에 있는지 그거 체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잖아요. 상적이다, 위장에 식적이 있다 그러면 이 합곡혈을 눌렀을 때 굉장히 통증을 많이 느끼시거든요. 그럼 아 내가 위장에 식적이 있구나. 그리고 반대로 이 합곡혈을 그런 분들은 계속 지압을 해주셔서 통증이 없어진다면 그 증상이 또 말끔하게 없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중적인 경우에는 노궁혈이라 그래가지고 손을 이렇게 말아서 쥐었을 때이 가운데 손가락이 닿는 부위, 손바닥 부위에 있어요. 여기가 바로 소장과 십이지장의 어떤 그 관련된 식적이 쌓였을 때이 노궁혈을 쥐었을 때 굉장히 큰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반대로 이런 분들은 이 노궁혈을 편안하게 해서 평소에 지압을 해주시게 되면 좋은 그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 반대로 하적이라 그래가지고 그 대장에 식적이 있으신 분들은 팔꿈치를 이렇게 접었을 때 주름이 생기잖아요. 바깥쪽 주름. 여기가 곡지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를 눌렀을 때 굉장히 그 심한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되게 변비였다, 설사였다가 뭐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다든지 이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 곡지를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 역시 이게 많이 풀리면서 그런 증상, 하적의 증상이 식적 하적의 그러니까 대장에 식적이 쌓인 증상이 많이 호전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거 한번 응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이렇게 해도 이런 뭐 지압이라든지 식습관을 교정해도 너무 증상이 심하신 분들은 내원하셔서 치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명 뭐 식적환이라 그래서 그런 처방을 하는 경우에 많이 또 호전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럼 내가 마지막으로 식적병인지 아닌지 자가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 증상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배가 항상 더부룩하고 가스가 찬다든지 명치 끝이 답답하고 또잘 체하는 분들, 항상 그런 분들은 장이 예민하고 잔변감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고 또 눈은 항상 건조하고 눈알이 빠질 것 같아요. 메스꺼 알수 없는 두통, 어지럼증, 또 뒷목이 뻣뻣하다든지 또 이런 식적이 오래되신 경우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냉이라든지 염증이
잦아드는 게그 특징이라고 할수 있고, 이게 심해지잖아요. 건망증도 심해지고, 얼굴 피부 톤이 굉장히 탁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누렇고 기미가 잡힌다든지, 또 식적 있으신 분들이 담이 자주 걸려요. 항상 피곤하고 구취, 입냄새가 심하다. 이런 제가 말씀드린 그 증상에서 10개 이상이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고, 5개 이상이다 그러면 아, 이건 내가 좀 주의를 해야 되는구나. 적극적으로 식적에 대해서 내가 알고 대처를 하고 치료를 받아야 되겠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